전국 및 해외 교수 연구자 시국 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는 지난 가을 이 서초동에서 100만 시민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연구자 모임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올해 6월 2일 날 광주에서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식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단체는 작년 한 7천여 명의 교수님들이 저희 시국선언에 함께 해주셨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와 같은 검찰개혁을 넘어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재반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수연구자 모임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개최 등으로 경랑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검찰개혁 국면을 개혁의 역사적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세력 간의 충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신 개혁적 교수 연구자들은 검찰개혁이 대한민국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분수령임을 강조하면서 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향후 정치, 경제, 분배구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등의 각 분야의 개혁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말씀은 저희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로 계시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님이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대개혁 지식 상임대표를 맡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전국에서 오신 여러 대표님들과 또 저희 동참 운영진들,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 시국을 적폐 세력과 개혁 의지 간의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광화문 촛불, 적폐 청산을 위한 광화문 촛불이 이 서초동으로 여의동으로 이어왔음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행해왔던 불공정한 편파 수사를 지켜봤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촛불 정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오히려 마치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그러한 포장 속에 개혁 의지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있음을 보고 있고 그러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만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에 대해 견제를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검찰을 위해서 섰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추운 날 굳이 서야만 했던 것은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오히려 국가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단 이기로 똘똘 뭉쳐서 조폭과 다름없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편승한 외국 뉴스 매체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적폐 저항 세력을 마치 공정성 훼손이라는 형태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서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편파 수사에 물든 집단 이기 집단인 검찰에 대한 개혁 끝까지 완수하도록 힘을 합치도록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무의미한 저항 그만두십시오.
추미애 법무장관님 끝까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제 인사말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시국선언문, 저희가 준비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자회견이 9명 이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임대표님을 중심으로 서 계시고요. 주변에 타 지역에서 오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충북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 우리 전국 교수 연구자 대표들께서 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시국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사회대기업 지식 네트워크 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명대 김동규입니다.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1.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 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 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 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초롱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다. 둘째는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 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견 수사권 조정이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의석 180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 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은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이다. 헌법이 명하는 삼권 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이 적반하장격에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위원회 실행을 반대함으로써 개혁의 대의에 맞서는 노골적 저항이다. 검찰이 일으킨 반란, 즉 검나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자폐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 개혁대상 스스로가 조직보호를 절대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의 집요한 프레임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준엄한 진행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 등 검찰 내부 관련 범죄에서 보여준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3. 거듭 강조한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적폐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 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향후 적폐구조의 혁파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수구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기세 등등 개혁 시도를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공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과업, 재벌 전횡과 독점을 억제하는 경제구조개혁,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분배구조개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행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한시바삐 실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매스미디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개혁, 계층차별 영속화 도구가 된 교육시스템의 개혁, 인종, 성별, 지역차별의 철폐, 화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평화체제 구축 등등 이 모든 과업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한 달성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상의 시급한 상황 판단에 따라 우리 교수 연구자들은 본 시국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1.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분야 적폐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 사회 대기업 지식 네트워크 1통. 감사합니다. 예, 그 교수님 치고 목소리가 매우 선동적이죠. 자, 다음으로는 오늘 와 계신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 쪽에 오신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간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은 좀 의사표명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들이 이제 시국선언을 해주시는데 오늘 시국선언하시는 교수님들은 어느 분들인지 좀 대충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의 원동욱 운영위원장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작년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그리고 해외의 교수 연구자들 약 7천여 명이 모여서 결성한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에 속하는 교수 연구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검찰개혁이야말로 촛불혁명, 촛불시민이 명령인 한국사회대개혁의 대개혁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 6월에 광주에서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 소개하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소개는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도 네. 한 말씀 하시게. 뭐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그 서 계신 분들은 저희가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5개 광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광역 대표님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30, 40세대, 즉 후속 세대들을 대표하는 분, 그리고 여성을 대표하는 분에서 7명의 상임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타 소지역별로 그 대표들, 공동대표와 각 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언론개혁위원회, 사학개혁위원회 등등 그 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개인 소개를 좀, 개인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죠. 네. 예,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명대학교 관공학과 김동규입니다. 예, 서울대학교의 우희종입니다. 네, 광주대학교 은우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이행봉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검난 진압하러 온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창현입니다. 예, 여성을 대표하는 원광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강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장 이덕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의 김민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이현기입니다. 예, 수원대학교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잠실대 박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하대 명예교수 김영입니다. 한인대학교 김 예. 네, 미디어 펀치 유튜버의 박성태라고 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윤석열 이 정치검찰에 대한 직무 정지에 대해서 평검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 간부들이 지금 싹 다 항명과 반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검찰 개혁이 아젠다가 되면 안 된다. 검찰 해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 조직은 존재해야죠. 검찰은 사회의 구성체로서 명백히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검찰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망각하거나 혹은 그것을 초월해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혹은 사회 공동체의 정의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때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결코 국민의 적도 아니고 시민사기 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증거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는 강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진 구성원들이 오히려 더 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필 기정의 개념으로 검찰 개혁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검찰 내부의 그러한 자정적인 개혁의 동참이 이루어져서 이 문제는 조만간 온 국민의 승리로 그리고 역사의 승리로 귀결되는 그런 결론이 날이라 믿습니다. 예, 주신 질문은 사실 윤석열 일당을 검찰과 동일시했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의 엄연한 행정조직으로서 공익을 위해 인권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윤석열 일당이 그것을 훼손하고 편파수사와 집단이기에 뭉쳐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결코 지금 이러한 문제 지적이 검찰 전체에 대한 비난이나 폄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김동규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검찰 내에서도 개혁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검찰의 주류 권력을 청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적게 들릴 뿐이죠. 이 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비론에 대한 음험한 음모입니다. 즉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청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편파 수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 조직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청장의 대립처럼 몰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둘 다 사퇴시키자 이런 식의 양비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도 그런 망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저희들은 우려스럽습니다. 양비론이라는 것은 서로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싸울 때 굳이 등장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국 법무장관 이후에 여러 수사 관행을 지켜봤을 때
과연 검찰이 공정했는가?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왜 양비론에 빠져야 되는가? 절대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그런 언론의 호도에 우리 국민들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지나가던 시민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 지금 우리 깬시민들은 열심히 열렬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언론, 저중동, 방송매체에 대한 준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광고 홍보학과에 계시는 자 김창현 교수님 예. 김민웅 교수님 언론은 검찰과 따로 노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없었다면 검찰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중을 갖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아까 말씀을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대한 국면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한 또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규정한 지휘체계를 결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지휘체계를 결란시키고 있는가? 자신들이 권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부 위에는 누구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은 국민이 상전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휘체계는 국민이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어준 지휘체계를 결란하고 파괴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판사에 대한 사찰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끊임없이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검찰은 검찰의 존재율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검찰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강력한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검찰 조직 내부의 검사들의 순수한 분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조직 자체가 그렇다면은 그 조직은 혁신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지식인들, 연구자들은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제2, 제3, 제4 윤석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분명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최대의 고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엄중한 출발이라는 점 저희들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른 이것은 적폐 카르텔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정치검찰과 한몸이 된 언론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청산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새로운 언론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국민들의 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한 과정이겠지만은 이러한 모임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지식인들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 있는 지식인들, 연구자들이 하나둘 더 늘어갈 때 우리 언론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종교인 100인의 선언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국민 선언도 4일 만에 7만이 넘었습니다. 10만, 20만, 100만을 향해서 갈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분명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한다. 수고하다.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예. 예, 안녕하세요. 두루치기 TV를 운영하는 김성배라고 합니다.
지금 평검사들이 집단 행동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서 제가 그 어느 유튜버를 봤는데 그 유럽에는 검찰총장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적쇄신이 강하게 필요한 대한민국에서도 검찰총장을 국민이 뽑을 수 있는지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그 법적 제도 개혁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정상화 그것이 우선 돼야 되고요. 그것이 현재 첨예한 대결 국면을 치닫고 있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직무 정지 혹은 나아가서 징계에 관한 향방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헌법적 관계 그리고 장기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과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직선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런 배경이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그 독립한 어떤 정부 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검찰은 명백하게 독립한 권력이 아닙니다. 검찰은 중립적으로 정치적 어떤 편파성을 떠나서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결코 독립된 기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권력의 통제하에 통제를 받아야 할 임명된 권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검찰이 그러한 국민의 통제를 부인하는 논리가 바로 검찰의 독립성 주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그러한 독립성을 검찰의 문민 통제를 혹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찰총장 직선제라도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어떤 지식인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일치된 힘이 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주신 질문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뜻이 있다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위원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당만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차 이러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첫 걸음인 공수처장 추천에도 시민들의 그 몫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검찰총장 선출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현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몫이 없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부터 하나하나 해갈 때 진정 지금 질문해 주신 뜻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기자회견을 저희가 긴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철저히 좀 지켜가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잡이TV 길잡이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서 7천여 명의 사람들이 계시다 그랬는데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국선언 하는 것처럼 각 대학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동이 돼서 학생들이 같이 시국선언 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현재 검찰이 저렇게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판사님들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원대 이원영입니다. 수원대 이원영입니다. 저 빨간 모자 쓰십니다. 아, 제, 예. 아, 예, 수원대학교 이원영입니다. 어, 예, 방금, 예. 수원대학교 이원영입니다. 방금 뭐 학생들, 예, 학생들, 예, 함께 하면 좋지 않느냐 이야기인데, 어, 상당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이 지금 현재 학생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에,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이 검찰의 만행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언론의 횡포에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 권력을 견제하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최근 가짜뉴스라든가 왜곡된 언론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언론이 분명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었는데 가짜뉴스나 왜곡된 뉴스를 남발하는 특히 4대강이나 사학 비리나 원전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공익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언론 횡포를 저질러 왔는데요. 특히 이 검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론이 그 연주하는 무대에 검찰이 춤추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언론 권력을 우리가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 연구자들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사학 비리를 옹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금 학기 말이어서 그런데 조만간 어떤 시점이 되면 학생들도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 제한으로 더 이상 그 질문을 받지를 못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그 전국 교수 연구자의 시국선언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민웅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인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대기업 지식네트워크에 각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재반 사회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계속적인 투쟁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진걸 교수님, 안 교수님, 한 말씀 하죠. 예, 나와서 한 말, 아예 한번 나와서 안진걸 나와. 상징에 안진걸 교수. 이것만 보세요. 예. 자, 지금 그 저희가 아홉 명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어쨌든 뭐 좀 그 여러 각 지역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와주셨는데 한 말씀 다 듣고 싶긴 하지만 지금 저희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습니다. 예. 예예. 그리고 아마 저희 뒤에 또 예고되어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새벽부터 이 서울 대검찰청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수 연구자 분들이 모이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그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현 시국에 대한 전국 교수 연구자 기자회견 검찰개혁은 역사에 준엄한 명령이다 사회대기업 지식네트워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